출력물이 온도에는 어떻게 반응하냐고 댓글 남겨주셔서 네, 그냥 간단하게 뜨거운 물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물을 팔팔 끓어서 넣을 예정이고요. 앞선 영상에서 얘는 이제 PLA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레진이죠. SLA로 뽑은 레진들. 그래서 그냥 다 뜨거운 물에 넣어보려고요. 이제 부러뜨린 거, 작은 출력물들. 일단은 레진의 출력물들이 물에 뜰까도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PLA 출력물들은 물에 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필 때문에 안에가 아마 비어 있어서 물에 잘뜰것 같고요. 둥둥 떠다니는 건 FDM으로 뽑은 PLA들이고요. SLA 출력물들은 일단 물 밑에 있습니다. 일단 PLA들은 벌써 눈에 봐도 좀 쉬었어요. 이게 둥둥 떠다니긴 하는데. 얘네는 이렇게 그냥 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정말 엿가락처럼 이렇게 피레이 모아이도 또 안에 인필로 비어 있기 때문에 뜨거워. 길쭉한 형상보다는 그래도 덜 휘네요. 이게 빠질 것 같습니다. 아, 뜨거워. 그냥 네, 빠졌습니다. 작은 출력물, 얇았던 출력물들 보면 이제 투명. 투명도 지금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지금 얘네 얇은 상태고 이 뭐랄까 이 친구는 지금 물 안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열 전달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구부렸다가 놓으면 자기 형태로 돌아오는 건가요? 이 역시도 흰색은 또 부러지네요. 재밌어. 그러면 갈색은 투명은 휘었는데 이게 레진마다 특성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갈색은 세 번. 흰색. 여긴 여기 얇은 부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손으로 못 불어드렸는데
보면 이렇게 부러지나? 희한한데요. 이게 원래 이런가요? 아크릴 계열이라고 들었는데 생긴 거는 꼭 플라스틱처럼. 신기합니다. 두꺼우니까 이렇게 되고. 칩 트레이. 부러뜨렸던 칩 트레이. 아우, 뜨거워. 얘도 보면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네, 부러지진 않네요. 아까 길쭉한 거는 조금 해서 그랬나? 으이! 아, 이렇게 확 접으니까. 오. 100도의 물속에 넣은 상태입니다. 자, 제일 오래 있었던 우리 공룡. 꼬리 당연히 휘지 않을까요? 네, 휩니다. 몸통은 이건 딱딱해서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얇은 부분들? 얇은 부분들은 잘 휘어요. 얘는, 이 공룡은 제가 굳이 부러뜨리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100도씨 물에 출력물들을 넣어봤습니다. 얘는 이제 이 상태로 굳어버렸네요. 부러질 것 같아. 이 친구는 좀 휘긴 했지만 다시 원상복귀, 뜨겁게 해서 피면 또 원상복귀로 돌아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LA랑 SLA 레진 계열 출력물들 끓는 물에 넣어서 온도 테스트 간단하게 해봤습니다.